인터넷 중독, 우리 애가 게임만 한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근데 얘가,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애인데, 초등학교 애들도 요즘 학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하면, 제가 일전에 제주도 가서, 제주교육지원청 학부모님들 상담을 했는데, 거기서 학부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애는 게임만 해요. 하는 거 있네. 하는 거 있으면 됐지. 근데 무슨 게임 하는지 아세요? 아무 말도 못 하죠. 어머니, 애가 뭔가 하고 있다는 건 거기에 에너지가 쏟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죠. 그러면서 제가 제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어서 어머니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반에 38명일 때, 특수반 애가 37등하고 얘가 38등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도 비교하는 말을 하고 싶어. 여기까지 나와. 야, 임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쟤보다 성적이 안 나오면 어떡해.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학년 말에, 학년 말이 되어서야 그 진실을 알게 됐는데, 롤링페이퍼를 애들에게 시켰어요, 이제. 근데 애들이, 많은 애들이 걔 롤링페이퍼에다가 소녀시대 좀 그만 좋아해라. 이렇게. 뭐, 소녀시대 왜 그래? 그랬더니, 아, 선생님 모르셨어요? 걔 소녀시대 팬 블로그 운영하잖아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그 당시 그 조회수가 100만 가까이 됐어요. 그 얘는 이미 그 세계에서는 알아주는 파워 블로거였던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야. 그래서 제가 정말 그때 학년 말에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3월에 이 아이를 알았다면 이 아이가 이렇게, 그 걔는 멍 때리고 있었지만 학교에서 뭐 부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블로그 조회수 100만이 쉬운 게 아니더라고.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제서야 애들한테 좀 띄워주고 그랬더니, 애가 얼마 뒤 지나서 블로그를 접더라고요. 왜 그만뒀어? 아, 이제 대학 갈 준비해야 됐죠. 이러더라고. 근데 그 심리적인 배경 속에는, 친구들이 다 알아주는데 선생님까지 다 알아주시고 굳이 내가 여기에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다고 느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소속감과 자존감을 느끼게 해주고, 이게 우월감의 백신이다. 소속감과 자존감, 이 두 개는 정말 한 가지만 적용해도 거의 99.9% 적용이 되는 백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게임 중독, 애들 게임을 한다, 게임만 한다, 자꾸 그러지 마셔라. 왜냐면, 얘는 중학교 1학년짜리 애가 1학년 3월 달에 수준별수업 하는데 하반이야. 근데 들어와서 주무시는데 예사롭지 않게 자. 완전히 그로기가 된 상태로 여학생이 잠을 잡니다. 그냥 저는 그럴 때 깨우지 않아요. 괜히 깨우지 마세요. 괜히 깨우면 진짜 소리나 들어. 제가 그 아이를 깨우기 위해서, 여학생인데 깨우긴 깨워야 되겠고, 그래서 이런 장난감을 구입했어요. 자는 애 깨우려고. 이렇게 귀에다 대주고. 그래서 제가 이 뽀로로라는 걸 그때서 알게 됐어요. 이 별명이 있더라고. 별명이 뭐예요, 이거? 뽀통령이에요, 뽀통령. 이거 상품으로 못 드리는데. 대신에 제가 뱅뱅이 안경을 드릴게요. 됐어요. 박수 주세요. 네. 그 아이를 깨우려니, 무기가 필요했던 거지. 접촉해서는 안 되니까. 근데, 내가 이제 재밌는 거, 눈 뜨기 전에 웃어. 그래서, 뽀통령이라는 게 그 말이었구나. 그때 실감을 했어요. 근데 얘가 그 다음 시간에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잠을 잘 자? 그랬더니, 제가 선생님, 마인크래프트 BJ예요. 그러더라고.
마인크래프트. 그건 뭐냐, 마인크래프트가. BJ는 방장이래, 방장. 마인크래프트 검색해봤더니, 이 블록으로 뭔가를 만드는 거래. 블록으로 건축물을 만드는 거래. 그래. 얘가 학년 꼴찌예요. 그땐 자유학기제 이전이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어른이 기획을 해야 되는 말이에요. 제가 얘한테 중학교용 800단어 목록을 주고, 야, 너 이 마인크래프트라는 걸로 800단어를 한번 만들어 볼래? 선생님도 나름대로 파워 블로거인데, 선생님 소문 다 내줄게.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이 걸작이에요. 선생님, 저 바쁜데. 그렇게 퍼대 자면서 나고 바쁘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얘가 아프리카 TV에 랭킹 안에 드는 BJ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학교 오면 딱 1교시부터 주무시는 거예요. 시간표 딱 봐서 몇 교시 몇 교시 선택해서 딱 그때부터 자. 근데 얘가 그 바쁜 와중에 한 70개 정도를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요건 뭐, 애플. 뭐 아주 간단하죠, 애플. 요거는 앵그리. 그때 앵그리버드라는 캐릭터가 유행했을 때인가 봐. 어몽 사이. 그러니까 기둥과 기둥 사이. 근데 우리는 사실 이걸 보고 별로 감흥이 안 일어나요. 왜? 마인크래프트를 모르잖아. 근데 애들이 신기한 건 말이야. 야, 어떻게 저걸 저렇게 만들었네? 그럼 자기도 만들을 국리를 한단 말이야. 그래. 얘가 학년 꼴찌에 이런 애들이 중도 탈락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기말고사를 보고 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성적 좀 올랐어요. 그래? 축하해. 몇 점 올랐어? 평균 40점 올랐어요. 아, 얘네들이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아, 제가 이번에 신경 좀 썼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여기에 영향을 미친 사람은 사실은 저보다도 이거보다 얘네 아빠예요. 얘네 아빠가 애한테 이 방송 잡기 하는 걸 배워가지고 택시 기사인데 택시 안에다 이 카메라 달고 BJ를 하신 거야. 애가 얼마나 자존심, 자부심이 생기겠어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이걸로 스타 만들어줘. 근데 이미 스타지. 그러나 묻혀있던 애를 카바를 벗겨준 거잖아. 또 아빠는 아빠대로 이렇게 하니까. 자존감 타니까 그냥, 아, 뭐 공부 좀 해보지 뭐. 그리고 40점 두어서 올라와 버려. 네. 그래서, 이런 애들이 지금, 무기력한 애는 절대 없다는 거예요. 무기력한 척할 뿐이지. 그래서 그거를 찾아주는 게 우리 역할이라는 거예요. 얘가 지금 뭐에 쏠려 있냐, 마음이 어디에 가서 이렇게 이 막 그 열정이 솟아나는가, 그거. 그래서 거기서 시작을 해요. 근데 부모님들이 자꾸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판단의 대상이 아니야. 가령 애가 레고 블록을 좋아해. 그러면 미친 듯이 하게 만들으라는 거야. 근데 거기서 이제 엄마들이 어디서 부딪히냐면, 레고도 뭐 9만원, 10만원짜리 있다며. 거기서, 아, 이게 돈이 좀 이렇게, 근데 거기서 망설이지 말고 미친 듯이 밀어줘라. 그래야, 이건 신경장치가 전문의의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소중한 거는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믿어준다. 이게 가장 소중하다. 그러면 그게 힘이 돼서 애가, 아니, 하다못해 애들이 또 뭐 영화 배우 되고 싶다면서 그뭐 이렇잖아요. 이렇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근데 뭐 일단 가봐라, 이건 네 스스로. 밀어준다, 내가. 그런데 엄마 아빠가 이 아이들을 밀어주면 돌아올 때 스스로 돌아올 힘이 생긴다. 왜? 엄마 아빠는 늘 나의 결정을 존중해 줍니다.
그게 평생 아이를 지탱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힘이다.